엄청나다는 소문이 막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게 작품성, 뭐 대중성, 그리고 화제성 세 마리 토끼를 잡은 세 마리씩이나. 야, 심정이 뮤지컬이네요. 아, 이 지금 창작 뮤지컬 최고의 재현 기대작 1위로 꼽히는 K 뮤지컬의 대표 팬레터의 주인공 이규영, 료, 박정표 씨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한 분 한 분 인사할 때 뭐 잘생긴 분으로 인사할까요? 안녕하세요. 참. 자연스럽게 여우기. 자신감 맞죠? 빨랐어요. 네, 안녕하세요. 뮤지컬 팬레터의 세훈 역을 맡은 려욱이고요. 저는 슈퍼주니어의 려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그다음 전가요? 네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뮤지컬 팬레터에서 이윤 역 하고 있는 박정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뮤지컬 팬레터에서 천재 소설가 김혜진 역할을 맡고 있는 배우 이규영입니다. 와, 천재 소설가. 뭐 여욱 씨야 뭐 이 자리가 아주 뭐 익숙하시잖아요. 네. 자주 오셨기 때문에 등을 대게 되네요. 편안하게 그죠? 예, 예, 예. 기대게 되죠. 규영 씨하고 정표 씨는 처음인데. 네네네. 진지하게 모셨어야 되는데 말이죠. 아, 예. 아우, 너무 자주 듣는 이 방송인데 예, 예, 나오게 돼서 이제 떨리면서도 너무 기쁘고 그러네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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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네. 규영 씨는 어때요 여기? 너무 좋아하는 방송인데 떨릴 줄 알았는데 오히려 오니까 편안하네요. 워낙에 또 세 분이 친하시니까 편안하신 거죠? 또. 네네네. 지금 혼자 왔으면 너무 떨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그건 맞아요. 원래는 여기 방청객들이 꽉 차 있는데 바이러스 상황이라가 안타깝네요. 아, 네. 자, 우리 박정표 씨를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 잠깐 얘기해 드릴게요. 이분 바로 지옥이란 와우 지옥 드라마죠, 드라마. 예, 아시죠? 네, 넷플릭스. 거기, 넷플릭스죠. 넷플릭 땡. 거기 형사 역할을 하신 분이 바로 우리 박정표 씨예요. 아. 와. 야. 그 좀 많이 알아보세요. 전혀 못 알아보시고요. 예, 그 세팅을 하고 이제 가면 예, 제가 설명을 하면 이제 아, 거기 나왔었구나 하면서 예, 알아보시고 안경을 쓰면 더 알아보지 않나요? 예, 좀 더 열심히 이제 활동을 해야 이제 알아보실 것 같습니다. 예, 예. 깔끔하게 하고 오셨어요, 오늘. 네, 오늘 또 신경 약간 썼습니다. 예, 아, 코트 온다고요? 네, 네. 야. 왜냐면 옷을 잘 못 입는데 예. 잘 입으셨는데 오늘? 네, 가장, 오늘 코트까지 이렇게 예, 가장 깨끗한 옷으로 예, 준비했습니다. 집에 갖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깨끗한 옷이에요? 예, 예. 사실 오늘 영화로 많이 떨어졌는데 그러니까 예, 추운데도 예. 예, 그래요. 자, 박채원 씨 문자 네, 박채원 씨입니다. 박정표 배우님 니트 이쁘게 입고 오셨네요. 드디어 드레스 코드 맞춰 입었어요. 감격스러워요. 이게 무슨 말이죠? 아, 드레스 코드가 있나요? 드레스 코드가 있었나요? 아니, 전에 저기 워리어 스페셜 저희 무대 잠시 할 때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네, 옷을 제가 잘 입는 스타일이 아니라 가지고 아. 집에 있는 것 중에 정장을 너무 과하게 입고 갔더니 아, 혼자 슈트. 네, 시상식 때는 또 추리닝 비슷하게 입고 가서 못 맞히고 네, 항상 반대로 해가지고 네. 그래서 헤커칩까지 해가지고 예, 욕을 많이 헤커칩을 또 편하게 갔어야 되는데 예예. 예. 정순원님, 정표 형, 려우가 저 순원이에요. 어? 보고 싶고요. 배우네요. 예. 팬레터 응원하고요. 오늘 날씨 순원이? 많이 추운데. 아, 순원. 에이핑크 화이팅 사랑해요, 에이핑크. 에이핑크, 예. 누구예요, 순원 씨가? 저기 고요의 바다 받으시면 계속 물토하는 수찬, 예, 네. 죽는 애. 네, 네. 아. 거기서 대부분 물토하고 죽지 않나요? 그렇죠. 제일 먼저 제일 많이 제일 토하는 형. 아, 눈 제일 크네요. 밑도 끝도 없이 계속 와, 나오는 계속 나오죠. 네. 네네. 순원이 형, 반가워요. 네. 와. 네. 일하나 정표 형님을 응원하는 건지. 네. 에이핑크를 너무 좋아하는. 예. 사랑이 깊겠네요. 잘못됐네요. 어떻게든 한번 언급되고 싶어하는. 예. 일하나 선물 하나 주세요. 선물이요? 아, 진짜요? 와. 자, 우리 정순원 씨께 드리겠습니다. 순원아. 물 같은 게 나오면 재밌을 것 같아. 물 나오면 재밌겠다. 물. 아이고, 버터가 빵이 나왔네요. 뭐야? 빵이에요. 아유, 빵이나. 그렇게 정말 빵이 있어? 아니, 딱 하나 있는데 그걸 뽑았어. 아니, 딱 하나 있는데 진짜. 처음에 빵 나오고 싶지 않거든요. 야, 아니, 일부러 여기, 그런 게 아니란다, 순원아. 아니, 여기에 공이 한 50개 넘게 있는데 빵. 거기 꽝 하나 있거든요. 그렇게 물을 토하더니 여기서도 물을 먹네요. 아유, 정말. 물 먹었어. 미안하다. 내가 따로. 또 너야? 역시 문자 하나 읽어주세요. 규혜진, 표윤, 력세훈 페어로 저번 주에 공연 보고 왔는데 보면서 소리 없이 우느라 좀 힘들었어요. 마지막 공연까지 모든 배우님들 건강하게 힘내시길 바랄게요. 여욱 씨도 선물 하나 뽑아주세요, 이분께. 아, 도현 씨께 이미 받대잖아요. 아, 감사합니다. 우리. 빵은 이미 빠졌습니다. 네네.
어 이게 뭐야? 아, 집어넣었어요. 뭐요? 항문? 네 항문. 항문 클렌저와 티슈입니다. 아, 예. 아 이게 아, 예. 좀 말로 시원하게 딱 방송에서만 듣던. 아 깜짝 놀랐네. 항문이라고 써있군요. 예. 거꾸로 든 줄 알았어요. 정확하게. 예. 항문이라고 정확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 역 씨가 이번에 똥꼬를 닦아주는군요. 자 창작 뮤지컬 팬레터 이제 홍보하겠습니다. 네. 홍보하러 오셨으니까 가열차게 뭐 홍보하세요 대놓고. 아, 네. 뮤지컬 팬레터 지금 코엑스 아티움에서 공연을 3월 20일까지 하고 있는데요. 예, 천재 소설가 김혜진과 그를 동경하는 소설가 지망생 정세훈 그리고 비밀에 쌓인 천재 여성 작가 히카루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 그 비밀을 파헤치는 이윤까지. 네, 네. 제 거를 빼먹고 써놓으셔가지고 방송놈들이 조사한걸 그대로 읽으셔가지고 예예. 예. 예. 그리고 이제 보태자면 예, 그 비밀을 파헤치는 이유 그리고 김혜진 역 아 김혜진 역할 정세훈 역할 정세훈 역할 네네. 성필 씨가 어떤 역할이라고? 비밀 저랑은 친구인 천재 작가 이윤이라고요. 이윤 이상신 이상신. 저는 김유정 소설가 실제 인물 모티브로 예 모티브로 해서 만들어낸 인물들이고 저랑은 절친이고 그리고 제가 죽자 그 비밀을 파헤치는 역할. 아, 중요한 역할이네. 글을 쓰다가 완성을 못하고 폐병으로 이제 가는데 저도 같은 병을 앓고 있습니다. 폐병으로 저도 삶이 얼마 안 남았는데 친구가 이제 쓰다가 미완성으로 남겨놓은 그 소설을 어떻게든 완성을 시켜주려고 노력하는 그런 인물. 아. 네네. 그러니까 배경이 그러면 저 일제 시대. 네, 일제 강점기 시대고요. 네. 경성 배경으로. 동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예, 조금 일본한테 억압받던 고로 그 시절에 우리 우리 문인들에 대한 얘기. 네네네. 순수 문학 단체 구인의 에피소드를 모티브로 삼았다 그러네요. 극 중에서 저희는 칠인회라고 이제 소개되고요. 순수 문학을 좀 추구하는 그 당시에는 이제 일제가 검열도 되게 심하고 완전 심해 그렇죠. 억압이 네. 너무 심했어요. 문화 특히 문화를 탄압을 많이 했잖아요. 그쵸? 네네. 제가 요즘 드는 생각이 공연하면서 드는 생각이. 그때부터 이분들이 순수 문학에 목숨을 바쳐서 지금 한국 한류 문화가 존재하는 게 아닐까 아, 진짜 그렇죠. 그 생각이 진심으로 들더라고요. 지키셨기 때문에 맞아요. 요즘에 네. 형도 지옥 저도 뭐 나왔던 드라마나 드라마 그, 네, 네. 넷플, 지금 우리 학교는 넷플땡땡에서 네네. 이렇게 한국 문화가 이런 게 전 세계를 이렇게 네 그때 그분들이 계셔서 가능한 뿌리가 된 거죠. 그럼요. 네, 네. 나라를 먼저 지배할 당시에 탄압을 할 당시에 문화를 먼저 이렇게 해서 정신을 이렇게 뺏고자 했던 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지키셨기 때문에. 근데 왜 팬레터예요? 이 사건의 시작이 가벼울 것 같아. 제목만 봐서는 느낌이 뭔가 따뜻한 로맨스, 사랑 로맨스 이런 얘기 이런 이런. 네. 저는 그 당시에 유명한 천재 소설가고 세훈이는 작가를 희망하는 그리고 그 천재 소설가를 그 동경하는 그 팬레터를 보내요. 아, 네. 그러면서 네. 일어나는 얘기입니다. 근데 처음에 이거 어디까지 얘기해야 되지? 스포가 될까? 그러니까. 예. 네. 팬레터를 줬어, 보냈어. 네. 그래갖고 그걸 읽었어, 이제 천재 작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일본에서 보내게 돼요. 선생님. 팬레터를 보냈는데 선생님도 저랑 비슷한 사람이었던 거죠. MBTI로 보면 약간 I 쪽에. I 쪽으로. 예. 네. IS 쪽으로. 어쨌든 그 팬레터로 인해서 약간의 사건이 발생하고 오해 편지다 보니까 오해와 오해가 쓰여. 지금 같으면 이제 영상 통화하면 일어나지도 않을 일들이 편지이기 때문에 텍스트로. 네. 텍스트 때문에 지금 저 뭐 뮤지컬 저 제작하는 쪽에서 같이 오셨는데 그래서 네. 그만 좀 얘기했으면 좋겠다고. 아니, 중요한 사건 지금 전혀 스포하지 않았습니다. 괜찮아요? 밖에서 아니 와서 봐야 되는데. 예, 네, 요 정도까지는 괜찮지 않나. 예. 네. 밖에서 그만 얘기하셨으면 좋겠다. 손살겠습니다. 입이 근질근질하네요. 네. 네. 그냥 다 스포 해버리고 그냥 그래 말까? 어디까지 그냥 다 얘기할까? 그러면 중간에 그 로맨스 사랑 이야기 같은 것도 나옵니까? 제가 이제 선생님을 사랑하는 역할인 거죠. 로맨스네, 로맨스. 그렇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네. 동경으로 해서 동경으로 하고 네. 이거는 보시는 분들에게 좀 열려 있는 열려 있는 거구나. 근데 지금 아까 그 미리 보셨다는 그 문자 팬분께서 네. 울었다고 눈물을 흘리셨다고 그랬는데 그런 좀 감동적인 슬픈 장면들이 나옵니까? 공연이 끝나면 배우들도 관객분들도 약간 눈물 콧물 범벅이 돼서 초반에 굉장히 좀 재밌는 장면들도 있고 7인의 문인들 나올 때는 막 좀 시끌벅적도 하고 이러다가 네네네. 이제 뒤로 갈수록
억압받고 또 이런 건강상의 문제도 있고 하다 보니까 아~ 예, 그 안 좋은 상황에서도 그 문화를 꽃피우려고 이렇게 잘 아~ 예, 약간 짠한 네. 예, 네, 그런 아니, 또 그만 말하라고 뜰까 봐 약간 쫄려가지고 네. 규영 씨 원래 뮤지컬 하셨어요? 저는 뮤지컬 한 지 제가 군대 제대하자마자 25살 때 어우, 처음 그럼, 아니 아니구나 군대 가기 직전에 그 22살 때 엄청 오래되셨네 8년 오래돼갖고 헷갈리는구나 아, 진짜 오래되셨네 황표 씨는요? 저는 서울에서 이제 공연을 시작한 건 2006년에 예, 지하철 1호선이란 지하철 1호선? 예, 네네 그 유명한 작품을 네, 그걸로 데뷔를 아, 학전 예. 아 학전 소극장 네 엄청 예. 오래됐 선생님 아침이슬 작곡하신 웬만하면 다 겪으셨죠 그 작품들 네 영화배우 많습니다 잘 나가시는 예. 분들 자 일단 뮤지컬 페네터의 환상적인 라이브를 오늘 맛보기로 오늘 넘버를 들어보겠습니다 기대됩니다 첫 곡은 여욱 씨가 넘버를 준비하셨는데 어떤 장면에 나오는 노래인가요? 이 곡이 마지막에 나오는 마지막에? 예. 아, 뮤지컬 제일 마지막에? 예, 마지막 오. 제가 혜진 선생님을 생각하면서 부르는 노래거든요 그럼 딱 완전 감정적이겠는데요? 네. 또 스포라고 또 스포라고 그만 얘기해라고 그러면은 왜 자꾸 저희를 왜 부르신 거죠? 이 정도도 얘기를 못할 거면은 그냥 편하게 하세요 괜찮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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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는 그걸 보시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네네 네네. 네. 아니, 준비해 주시죠 요 노래 나올 때 그러면 사람들이 좀 이제 눈물을 울죠. 왜냐하면 그 앞에 스토리텔링이 다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자 여욱 씨가 부르는 내가 죽었을 때. 내가 죽었을 때. 자, 박수를 청해겠습니다. 내가 눈 떴을 때. 때는 바야흐로 봄이었다 대지는 척박하고 바람은 거칠었다 뿌리를 잘못 내린 듯 아무도 축복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봄은 아름다웠다 내가 죽었을 때 때는 바야흐로 봄이었다 뿌리를 잘못 내린 듯 오래 살지는 못했지만 여전히 찬란하게 아름다웠다 잘게 보내되는 몸 위로 따뜻한 햇살이 덮였다 모두들 그래 다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해 난 아직 안 지났는데 어떻게 그래 모두들 그래 다 지나고 나면 잊고 사라진다 해 난 아무 나도 그렇게 될 수 없어 영원히 잊히지도 넘길 수도 없는 그 페이지를 붙들고 오늘을 살아 오, 대단하다 목소리가 역시 목소리가 너무 딱 맞는. 예. 아, 맞습니다. 야. 가수다. 아, 가수네요. 진짜 원래 네. 가수다. 그러니까 예. 계속 무대에서 같이 서다 보니까 까먹고 있었는데. 아, 예. 슈퍼주니어. 아, 예. 그렇죠. 가수구나. 예. 너무 아쉽네. 뭔가 되게 예. 감질나는. 그래요? 좀 더 하고 싶었는데. 뒤가 하이라이트 이제 남아 있는데. 아, 있는데. 예. 아, 그렇구나. 와서 들으세요. 예. 와서 들으세요. 와서 들으세요. 예. 원래 원곡은 더 있습니까? 네, 뒤에, 예, 뒤에 막 같이. 아, 원래 이 더 치닫는 뒤에 막 하이라이트가 더 있는데 네, 네. 거기로 하이라이트가 남아 있습니다. 이 노래를 할 때 이 역할들이 또 관객분들도 그렇고 같이 굉장히 울게 되는 예, 슬픈 장면인데 이분 역할을 하는 다른 배우가 마지막에 그 부분만 한 번만 불러주실 수 있을까요? 보낸다. 보낸다
원래 노래가 이렇게 끝나거든요. 네. 그날 너무 울어가지고 음이탈이 나가지고 본인 이렇게 한 거예요. 창처럼 그래가지고 저희 뮤지컬의 정체성이 국악 뮤지컬로 제가 오케스트라가 본인도 이렇게 된 거예요. 본인다 그 한음 때문에 국악 뮤지컬로 바뀌어버렸다. 이게 크로스오버로 바뀌었네요 갑자기. 마지막 노래 마지막 소절을 저희는 현악이고 뭐 저 기타 건반 드럼 전혀 국악 그 저 장르가 아닌데 저 한음 때문에 애금이 쫙 나와야 될 것 같은 그러니까 느낌이 아니 이제 우리 여옥 씨가 맡은 그 역할이 18세래요 그래서 뭐 앞머리도 그렇게 내린 거예요 고등학생 그래서 머리가 지금 짧은 이유가 좀 어려 보이려고 그러면 진짜 목소리 너랑 이제 두 배 차이니까 목소리가 진짜 너무 찰떡처럼 그죠 노래 목소리는 맞아요, 진짜 맞아요. 약간 그 정도 나이가 되는 느낌처럼. 나이처럼 들리거든요 지금 특별히 놀아간 거 있습니까 머리 말고 술을 안 먹고 있고 금주 금주하고 있고 어려 보이려고 네 금주 금연 뭐 다 그러고 있습니다. 아하, 그래요. 워낙에 뭐 장동일 씨, 우리 혹시 목소리는 왜 이렇게 애잔할까요? 얼굴은 애기인데 목소리는 왜 이렇게 시대극에 어울리는지 문자를 보내주셨고요. 네, 6842님께서 라이브 들으니 감동적 여운만 남아서 편하게 스포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남겨주셨습니다. 아, 음악이 나오는 거 보니까 끝났어요. 2부로 이어집니다. 2부로. 예. 자, 궁금하던 목격담도 많이 보내주세요. 네. 좋아. 걸투를 들으며 매일 아침마다 꽤변할 수가 있대요. Oh yeah. 그래서 매일 매일 아침부터 두 시만 기다리고 있네요. Oh yeah. Everybody call yeah yeah. 자 컬투쇼 네. 우리 팬레터의 새 배우와 함께 2부의 문을 엽니다. 심수빈 씨, 규형님 슬기로운 의사생활부터 지우학 해피니스까지 다양한 드라마에 특별 출연을 해주셨는데 특별 출연을 자주 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특별하니까 관계가 좋으신가?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아닌가요? 작년에 7개 특별 출연만. 근데 이제. 은혜를 갚아야 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작가님, 감독님. 감독님 뭐. 작년에 다 몰린 거예요. 아, 하루 한 해에 다 몰렸구나. 네. 그래서 특별 출연인 줄 알고 갔더니 분량이 엄청 많다거나. 정도면은 출연이죠. 네. 그래서 작년에 좀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올해는 좀 지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올해는 좀 지향하려고. 네. 네 가상현 님입니다. 려욱 형님. 네. 슈퍼주니어는 개개인이 뮤지컬 활동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맞아요. 나중에 멤버 다 같이 뮤지컬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진짜 그렇겠다. 와. 서로 공연에 대해 자주 이야기하시나요라고. 저도 얼마 전에 그 규현 씨 걸 보고 왔거든요. 프랑켄슈타인 보고 왔어요. 채권은 근데 가야죠, 이제. 네. 간단히 같이 저희 깨알 같이 팬레터 같이 하시는 거예요 헤어로 예. 세 분 그 라인일 때 같이 가겠습니다 네네 네. 네. 게스팅 때 알겠습니다 이번 전 꼭 가요 아 진짜요? 예. 아 또 오시면 또 따로 또 자리도 하고 가면 좋은데 요즘에 또 시류가 안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쓸데없는 말이었습니다 예, 예. 그게 아쉬워가지고 예예 예, 예. 어찌됐든 우리 멤버들하고는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너무 어울릴 것 같은데 할 것 같은데 예, 네, 저희끼리는 막 하자 하는데 회사에서 해줘야죠 이런 거. 아 그런가? 아, 본인들이 하고 싶다면 뮤지컬은 따로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같이? 그러면 또 아, 기획을 해야 되구나. 네. 다 같이 캐스팅해서 네. 이렇게 같이 한 작품을 하려면 네. 저희 돈이 드니까. 저희 돈이 드니까. 옆에서 대신 옆에서 계속 벌면 다 너네 돈이 되는 거 아니야? 자급자족. 옆에서 계속 또 이제 또. 뮤지컬이 불가능한 멤버가 있나요? 예? 되게 어려운 질문입니다. 멤버 중에 아, 혹시라고 여쭤봤어요. 네, 네. 예. 아니 근데 그들과 있으면 제가 어려울 것 같아요. 아 왜요? 아, 형들의 오늘... 기에 제가 기가 너무 세니까. 아 워낙에 오래 하셨는데 뭐. 네. 그럼요. 네. 재밌을 것 같긴 해요. 그러네요. 윤진 물자 하나씩 읽어주세요. 정표 씨도 그럼. 윤진실님 화살촉 오빠 너무 떨리나 봐요 목소리가. 화살촉 한번 하고 으쌰으쌰해요 파이팅. 아 이거 지옥에서 했던 건데 이것도 화살촉. 슬픈데.
떨려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마스크를 쓰고 있어가지고 약간 웃으면서 하니까 이렇게 지금은 떨리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예. 예. 화살촉. 친절한 설명. 자, 3537. 여욱형님 혹시 아직 나체로 샤워하시나요? 아 예. 이게 무슨 샤워를 나체로 하는 거 아닌가요? 수영복 입고 하나요? 보통? 아 이게 예전에 제가 인터뷰 때 좀 자극적으로 써달라 기자님들 뭐 간담회 때 네네네. 말씀드리는 건데 려욱 샤워 나체로 뭐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샤워를 다 나체로 하죠, 그죠? 그래서 저 그러니까요, 굉장히 샤워를 옷 입고 한 사람 있네. 그게 더 이상. 수영복 입고 하진 않으니까. 일단 변태 같아요. 다른 두 분도 나체로 하시나요? 예, 물론이죠. 이게 질문이 역 샤워할 때 나체로 한다. 네, 어린 왕자 그 간담회 때인 것 같아요. 예. 이 샤워할 때 보니까 씻는 순서대로 무슨 성격 유형별 이런 게 있더라고요. 딱 물을 딱 틀고 어디부터 씻는지. 머리요. 머리 먼저 감으세요. 머리. 네. 그다음에 순서대로 머리 감고 기도실 해놓은 채로 얼굴 이제 얼굴 하고. 하고 몸 씻고 바디. 바디 한 다음에 양치를 제일 나중에 합니까? 아 양치를 먼저 하는구나. 제일 먼저 해요? 저는 양치를 마지막에 합니다. 다른 양치를 먼저 해요. 양치 맞아요. 먼저 저도 양치하면서 얼굴을 제일 마지막. 제일 마지막에. 그러면 1번, 2번, 3번. 1번, 2번, 3번. 얼굴이 제일 소중하니까. 왜 마지막에 하는 거야? 저도 시열 씨도 똑같아요. 저도 양치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머리, 몸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얼굴. 마지막에 얼굴. 샴푸가 얼굴을 묻으면 맞아요. 예. 네. 그죠? 맞아요. 노화에 또 안 좋아. 순서는 상관없는데 일단은 나체로 하시는 거. 그죠? 오늘 나체입니다, 우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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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나중에 다 같이 나체로 한번 목욕탕 예, 예. 6명까지 되나요? 예, 여기가 예. 목욕탕이요? 네? 갑자기 다 되겠죠? 뭐 나중에 되면. 네. 뭐. 끝나고 바나나 우유 하나씩 먹고 그러면 되죠. 좋네요. 문자 하나씩 읽어 주세요. 7949 7949님이 이규영 네. 배우님 올해도 신년 운세 보셨나요? 신경 안 쓴다고 하시고 엄청 신경 쓰시는 것 같은데 올해는 네. 어떻게 나왔습니까? 제가 무슨 뭐 신년마다 보세요? 운세 뭐 사주 이런 거에 약간 미친 사람처럼 방송에서 그렇게 네. 해가지고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보긴 봤어요. 일단 보긴 봤는데 뭐 좋다고는 하네요. 올해 좋아요? 네. 네. 올해 잘 되지 않을까. 네. 주로 어떤 걸로 봅니까? 주가 아니 어떤 걸까?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보는 그게 있고 아니면 네네. 어디를 직접 가서 네. 하루 뭐 직접 가는 편이죠. 네. 아 직접 네. 자주 가시는 데가 있으신? 자주는 아니고요. 제가 나중에 따로 연락 드릴게요. 아, 용한 데가 있어. 네. 그러면 동네. 자주 가시는 데가 있는 거예요. 단골이신가 봐요. 네. 제가 많이 소개시켜줬던 것 같아요. 아 정말 그렇구나. 샤머니즘에 빠져있네. 샤머니즘에 재미로. 그럼요. 나도 데리고 가. 조심하면 좋으니까. 그럼요. 그런 거 있으면. 9894님 궁금한 게 있는데 규혜진은 왜 다른 혜진 선생님들과 의상이 다른가요? 아 제가 이번에 오 달라요. 이번에 네 번째 시즌이에요. 저는 아, 그러니까 계속 이 같은 역할을 지금 네 번째 하고 계십니다. 네 초연부터 두 번째 시즌 세 번 이번 네 번째 시즌 하는데 전부 다 같이 하신 거죠? 아니요. 한 번은 빠졌어요. 네 번 아 전부 다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초연부터 다 했어요. 근데 이제 무릎으로 좀 기는 장면이 있는데 바지가 많이 해지고 그래가지고 이거 좀만 더 공연하면 바로 구멍이 날 것 같은데 이번 참에 조금 맞춰서 두께감 있는 원단으로 한번 작가가 그렇게 잘 사는 그런 그 배경은 아니지만 아니니까. 그래도 너무 각설이 같이 나오면 안 되니까 맞춰 예.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의상을 새로 했는데 그래서 의상이 다른 정확하게 짚어주셨네요. 네. 예리하시네요. 팬이신가 보다 이분. 캐스팅별로 다 보시는 분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러게요. 다 맞아요. 보셨으니까 선물 줘요. 아시겠죠? 규혜진님, 규혜진님. 네, 제가 한번 뭘 뽑을지요, 우리 이규영 씨. 아까 뭘 뽑았지려고? 아까 항문 네. 항문 클렌저 티슈. 자, 뭔가요? 뭐요? 또 항문이 나온. 항문 클렌저 티슈. 항문이 많이 들어있네요. 그래서 시원하게. 네, 받으러 봐봐요. 봄이 오니까 이제. 아, 네. 봄맞이 해야죠. 시원하게. 중요하죠. 청소. 야 이거 실제로 보니까 되게 웃기는데. 그렇죠. 엄마지네. 아 박정표 씨가 뭐 셀카를 남기셨는데. 네. 이 사진에 대한 설명이 조금 필요할 것 같다고. 아이고. 아, 어머. 어 우리 이게 어떤 사진인가요? 이거 저기
김종국 찾기라는 뮤지컬이 아, 김종국 찾기. 네, 멀티맨이 나옵니다. 이제 1인 제가 기억하기로 한 23역 뭐 이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진짜 재밌는. 아니, 이제 멀티맨 10주년 그 특별 공연 하려고 가서 승무원 역할 의상 입고 이거는 예 여장이에요? 여장이 여 예. 아, 승무원 승무원 어, 역할. 예. 와. 뭐 이 아니 부끄러워하는 모습 아니에요. 예. 선이 곱네요. 이쁘시네요. 예. 잘 어울리세요. 이때 무슨 대사가 있습니까? 승무원 대사? Fish or dish? 뭐 이런 뭐 하든 예. 예. 아 영어로. 예. 예. 이 대사 기억 안 나는데요. 아 예. 그렇구나. 아무튼 이거는 웃기려고 찍은 사진이 아니라 최대한 예쁘게 보이려고 찍은. 예. 되게 자신 있게 왼손을 이렇게 아, 머리에 대고 있어. 자 김지영 씨, 이규영 배우님, 박정표 배우님 아직도 파란 나라 보고 계신가요? 눈물을 머금었던 두 분의 얼굴이 생각나네요. 아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네. 예. 이제 주식 많이 하시잖아요. 아, 파란 나라. 이 네. 떨어진 빨간 쪽, 파란 쪽으로 아쉽게도 네. 오늘도 뭐 미사일 속보가 뜨자마자 예. 뭐 약간 이 방송 네. 방송 색깔하고는 안 어울리지만 지금 또 같은 종목에 뭐 투자하고 계신 게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따로 다른 종목에서 파란 나라를 아, 네. 다른 종목에서 아, 저희는 이제 하지 말아야 될 이런 사람 같아요. 아니 소질이 없나? 정말 없는 것 같아요. 혹시 하고 있어? 아니 저는 겁이 나서 다른 쪽에 예. 코인으로 아니 네. 다른 쪽 재테크 뭐 하세요? 저는 그냥 뭐 펀드나 조금 더 안전한 쪽으로 아.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말고 네. 그냥 안정적인 거 3개월 6개월 무서워요. 원금 보장형으로 그렇죠. 3개월 6개월 예. 묶어놓고 이렇게 아 맞습니다. 그래요. 네. 아, 공연이 이제 시작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저희 12월에 시작해서 두 달 정도 됐네요. 꽤 됐습니다. 지금 막바지에 3월 이제 네. 며칠까지? 20날까지 3월 20일까지 아. 같이 갑시다. 예, 네, 형 형 갈 때 같이 가시죠. 예, 꼭 보러 가겠습니다. 예, 아 좋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우리 이규영 씨, 규혜진의 넘버를 한번 이거 라이브로 들어보겠습니다. 울면서 부르는 노래거든요. 아, 네. 근데 여기 맨정신에 또 부르려니까 노래하세요. 저희도 긴장이 되네. 조명도 좀 낮춰드리고 할게요. 좀 만들어 드릴 테니까 분위기를. 예, 어떤 장면이 나오는? 흰으로 이렇게. 아 이게 제가 마지막 이제 죽기 직전에 네. 남기고 유언처럼 네. 이렇게 세훈이에게 유언처럼 남기는 어허. 그런 내용의 상당히 그 심각하면서도 슬픈 네. 근데 이 장면에선 제가 그 편지를 보고 있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옆에 있어요 제가. 아 옆에 있어요. 아 바로 더블로 이렇게 딱. 네, 그렇죠. 저는 아. 편지를 읽고 있는 거고 마치 회상 장면처럼 저는 네. 실제로는 만나지 못하지만 예, 무대상에서 슬픈 같이 앉아 느낌. 있는 아. 어, 감정이... 옆에 앉아 계시니까 이제 아, 대본 보고 그렇게 되네요. 잘한다. 혜진의 대본으로. 예. 자 이거 안 쓰고 해도 괜찮아요. 아 그럼요. 한번 들어보시고. 네. 자 네. 제목은 뭔가요? 혜진의 편지. 혜진의 네. 편지. 네. 자, 박수로 청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날로 몸이 꺼진다.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눈이 어두워 짧게 줄인다. 모든 일은 나로부터 비롯되었다. 잘못된 환상에서 깨고 싶지 않아서 언젠가부터 깨달았다. 어렴풋하게 남아 내 주변을 감도는 그녀와 같은 바람을 그녀를 닮은 섬세함과 떨림 그녀와 다른 다정함과 순수 그 편지를 잡고 있어야 살 것 같아서 글자로 만든 성 안에서 그를 외면한 채
결국 우리들은 사랑의 모든 형태에 탐닉했으며 사랑이 베풀어줄 수 있는 모든 희열을 맛보았노라. 나보다 훨씬 용감한 너를 보고 나도 한 걸음을 겨우 떼어 여기 편지와 원고 받아주면 좋겠다. 그녀에게 주고 싶던 꽃과 함께 말이 맴돈다. 너의 말들로 그때 내가 버티었다. 그게 누구라도 편지의 주인을 나는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 일부러 이렇게 애절하게 부르신 것 같아요. 아, 죄송합니다. 네. 예. 아유 뭘? 감정이 너무 복받쳐서. 그죠. 예. 이게 이 노래를 부르면은 이제 그 부분에 이제 꼭 그 부분에 감정이 올라오는 부분이 있어 있거든요. 예. 가성현 씨, 아 오늘은 다 슬프네요. 뮤지컬도 슬프고 파란 나라도 슬프고. 너무 슬픈. 아니, 넘버. 안 되는데 노래 넘버들도 슬프고. 아 이게 너... 오늘은 새드데이. 아니 파란 나라라는 게 이렇게 웃기죠? 아 참. 아 미사일을 쏴가지고 주가가 네. 네. 아니 이제 아까 노래 부르기 전에 규용 씨께서 제가 죽기 전에 부르는 노래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이 정도면 네. 다. 네. 예. 그래서 9130님께서 죽다니요. 죽을 뻔하다가 살아나잖아요. 빨리 아 맞네요. 네네. 스포 노노. 이미 늦었어. 이미 늦었어. 다 해야겠어. 아니야. 모든 사람은 언젠가 죽으니까요. 그럼요. 아, 네. 아 그렇죠. 자연사. 예. 밖에서 깜짝 놀랐겠는데요. 예. 아유, 뭐 다 얘기하네. 그렇지만 언제 죽는지는 모르니까. 그렇죠. 그럼요. 네. 그렇죠. 아, 희망을 가지고 예, 네. 힘차게. 뭐 이진아 씨, 와 미쳤다. 이걸 라디오에서 듣더니 컬투쇼 방향으로 절합니다. 야. 목동 쪽으로. 목동 쪽. 목동 쪽으로. 김영님께서 매년 명절마다 부산 서면 길거리에 박정표 배우 출몰해요. 아하. 오. 아 이제 고향이 부산이다 보니까 예 명절 아시니까 예예 명절에 네, 오랜만에 가면 좀 약간 번화가 가게 되죠. 서면이면 저 네. 번화가죠. 예, 번화가죠. 약간 명동 같은 거죠. 참나. 예. 근데 사투리 전혀 안 쓰시는 것 같아요. 안 쓰려고 노력합니다. 네 아시잖아요. 예, 마음은 잘 아시죠. 많이 안 쓰니까. 예 거의 뭐 서울 사람인데 뭐. 저는 진짜 많이 안 써요. 일부러 예능 때 쓰지 않는 이상 많이 쓰지 않아요. 네. 근데 이제 약간 그 투가 있는 것 같아요. 투가 있어요. 그게 되게 그거는 편견이에요. 지금 봐. 조금씩 있어 치아라. 이거라 들려. 오케이, 아니래 오케이. 끝까지 아니래. 이것도 특징입니다. 끝까지 아니래요. 금방 지방 사람들 특징. 난 쓴다. 나는 안 쓴다고. 그리고 표준 말이 안 하고 다 서울 말이라 그래요. 저 서울 말 잘 써요. 이렇게. 아 표준 말. 야 정말 예 정말 촌스럽네요. 아, 우리 저 정표 씨가. 많이 돌아다니시는 모양이에요. 목격담이 엄청 많이 올라온답니다. 정성욱님, 박배우님 아. 며칠 전 울진에 있는 대게집에서 대게 계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야, 이분은 아이고 친구예요. 정성욱이란 분이? 예. 자, 야, 고맙다. 미담을 만들어 주셨네요. 울진에 같이 갔던 거예요? 울진에 살고 있습니다, 이 친구. 그래서 아, 친구를 보러 갔다가 얼굴 보러 쉬는 날 얼굴 보러. 되게 비쌌을 텐데. 맞아. 울진이면 거의 영덕대게 쪽인데. 네, 네. 그냥 회만 시키라니까 대게까지 시켜가지고 친구한테 뭐 하나 싸줘요. 네. 이거는 본인이 가지셔야 될 것 같은데 이 선물은. 뭐 본인 돈을 내가 냈는데 너 네가 받아가지고 나를 줘라. 네. 이게 뭐죠? 베개. 오, 베개. 오, 베개, 베개. 베개 경추 베개 이거 좋은 거야. 편안한 잠 잘. 아 잠 잘 못 잔다 그랬는데. 베개가 간다. 네, 정성 씨 잘 자요. 김지현님께서 령구 2월 말에 앨범도 나오는데 너무 바쁘게 일하고 있는 것 같아서 건강이 걱정된대요. 체력 관리 잘 하고 있는 거죠라고. 예, 잘 하고 있고 2월 28일에 나옵니까? 슈퍼주니어 앨범이 나옵니다. 들었어요. 기사에도 보고 했는데 2월 28일. 예. 와 어떤 곡이 나올지 정말 기대됩니다. 오랜만에 완전체로 나옵니까? 아
그렇습니다. 예. 아하. 나 노래 부를 뻔했어요 지금. 스포 스포. 오늘 스포하는 날. 노래 불러도 되나? 되죠 뭐. 누구한테 묻는 거야? 맛보기로. I'm just 여기까지. I'm just. 아. I'm just. 좋아. I'm just. I'm just. I'm just. 예. I'm just. 뭐 이런 노래인데. 아. 어디... 빨라요? 댄스곡이에요? 그것도 지금 예, 조심스러운 단계. 아하. 예. 예. I'm just까지만. 여러분들 예. 많이 기대 많이 해주세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이철이 형이 노래 제일 좋아해요 이 노래. 아, 이철이가 제일 좋아. 이철이 형 특이 형이 지금 난리 났어요 이 노래. 아하. 특이 형. 예. 그래가지고 타이틀 하자 했는데 진짜 타이틀이네. 어허 진짜. 예. 이철 씨가 좋아한다면 좀 빠르고 경쾌한 음악일 것 같은 느낌이네요. 그럴까요? 네. 아닌가요? 자, 진수. 지금 밖에서 매니저가 벌떡 일어났대요. 벌떡 일어났대요. 안 뭐 하는 거야?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러는 거. 안전부터 못 하고 계십니다 지금. 자 진수현 씨. 박정표님 뮤지컬 빨래 참 예뻐요. 조금만 불러주시면 안 될까요? 아 제가 이게 예 오늘 오면서 대본에 저는 노래하는 부분이 없어서. 맞아 오늘 넘버를 못 들었잖아요. 아 그건 제가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무대에서 예 불러드리는 걸로 하고 예뻐요는 이거는 저 규영이랑 옛날에. 공연을 같이 하셨구나. 예, 같은 역할이었어요. 빨래를. 아~ 예. 박배우님 택조 아저씨다. 야 감사합니다. 그분 좋아한대요. 나 참나. 아 그 저 물 떠 드시는 분. 택조 야, 아저씨 닮았대요. 유명한 분을 닮았네. 예예 예. 김서영 씨. 예뻐요는 어떻게 조금만 불러주세요. 예. 형한테 불러달라고. 예예 예. 진수현 씨가 역할이니까. 예 박정표 씨한테 불러. 정표 씨가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 예뻐요. 참 예뻐요 내 맘 가져간 사람 참 예뻐요 내 맘 가져간 사람 뭐 이런 노래입니다. 네네네 소리도 예쁘시네요. 있다. 감사합니다. 예, 광고를 빨리 들어야 되겠습니다. 일단 듣고 와서 예, 인사 나눌게요. 딱인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2969님 네. 나는 감정이 메말랐다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인 것 같다 하는 분들은 꼭 팬레터를 보시면 야. 그럼 숨겨진 감정과 눈물을 다시 되찾을 수 있을 겁니다. 야 대단한 평이네요. 예, 대단한 평이었어요 진짜로. 자 이제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이 다 갔네요. 한 번 더 홍보해 주시고. 네, 아 팬레터 뮤지컬, 아 뮤지컬 팬레터 반대로요. 많이 보러 와주시고요. 정말로 오늘도 공연이 있어요. 오늘은 정표형이랑 저랑 하는 날이니까 네. 오늘 또 시간 되시면 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하, 역시 네. 감사드리고요. 네, 여러분들 귀한 발걸음 하시는 만큼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서 무대에서 좋은 무대로 보답하겠습니다. 찾아주십시오. 3월 20일까지 코엑스 아티움에서. 네, 네, 네. 경 씨도. 네. 열심히 만들었고요. 그동안 내 시즌까지 오는 동안 많은 것들을 저희가 쌓아왔기 때문에 이번에 보러 오시면 좋은 작품 보고 많은 거 느끼고 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봉공 의원 때는 음이탈을 안 하는 거예요. 아 그럼요. 예, 예, 그럼. 봉공 의원 때는 감정 조절. 네. 감정 조절이 네. 시간이 너무 이르네요. 네. 네. 꼭 공연 보러 가셔서 규영 씨가 죽는지 안 죽는지 확인하시고 네. 세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에러.